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 움직였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디디 추싱입니다. 오랜만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디디 추싱이 현재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40% 넘게 뛰면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사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급등으로 거래를 출발했지만요. 디디 추싱은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폭을 줄이면서 1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9.86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인데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미국 내 사용, 이 카드 사용액이 큰 폭으로 늘었고 국제 거래도 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즈 측에서는요. 7월에 국제 거래가 둔화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8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튼 호텔입니다.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이용 가능한 객실당 수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출장이 현재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3.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나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는데요. 이와 함께 상승하면서 13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얌브랜즈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피자헛, KFC 그리고 타코벨 이 세 가지 브랜드 모두 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대됐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KFC가 최근에 새로운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를 했는데 이 치킨 샌드위치가 치킨 샌드위치가 이전 버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기대감이 들어오면서요. 6% 넘게 상승했고 13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솔라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운임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와 관련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CEO가 직접 나와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을 거래해서 2.6% 넘게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81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지금 GDP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GDP 같은 경우 속보이긴 했지만은 예상을 약간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하지만은 여기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월말이기 때문에 좀 지리한 횡보세가 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지금은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는 금리가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특히 FOMC 회의에서 최초로 이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됨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8월에 과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이고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은 여전히 둔화되거나 혹은 앞으로 또 다른 락다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3분기 내에서는 일단 미국 증시는 상당히 지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라든가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제에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가 당국이 이제 계속적인 그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당국의 미국 상장을 계속적으로 용인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항셍 지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서 중국 증시와 상당히 이제 커플링이 되어 있는 국내 증시도 역시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증시는 오히려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PCE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좀 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인지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수급은 약하게 진행되면서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